BMW F10 뒷좌석 누수로 입고됐어요. 원인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누수차 확인하고 있어요. 물기는 많이는 없지만 여기 물이 머금고 있죠. 확인해 볼게요. 다행히 여기 뒤에서 넘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물기가 많이 있어서 여기가 막 넘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, 분명히 안쪽에 물이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여기도 지금 다 만져지네요. 희한하게 이런 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축축하네요. 확인해 보겠습니다. 누수 테스트 합니다. 일단은 부분 나눠가지고 세 포인트 정도 확인해 볼 거예요. 이게 다른 차에 비해서 물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찾기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. 물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? 지금 원인 찾아가지고 경화작업, 방수한 다음에 경화작업 하고 있어요. 이따가 한번 물 뿌려서 테스트 해볼게요. 자, 이제 누수 테스트 합니다. 아까 침해 어디였죠? 예, 여기에서 물이 들어왔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5분 물 뿌려볼게요. 아까 침해 5분 정도 뿌리니까 그때 물 들어오더라고요. 네, 지금 폭우가 오고 있습니다. 5분째 물 뿌리고 있고요. 단 한 방울도 안 들어오죠. 예. 단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영상 촬영하면서 마무리할게요. BMW F10 뒷좌석 누수 방수.